알려드리는 알수 있음에 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빅토리아주 기준 2020년 홀리데이, 그러니까 공휴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1일 New Year's Day가 지나갔고 그 이후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1월에는 원래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올해는 1월 26일이 일요일? 이어서 2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이 돼서 1월 27일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날은 영국 함대가 호주에 최초로 상륙을 해서 시드니를 개척한 걸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천절 같은 날입니다. 3월 9일은 레이버스 데이라고 이제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목적을 성취해낸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노동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쉴 수 있는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다른 이제 호주 최대의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부활절 홀리데이 기간입니다. 이건 이스터 홀리데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3일 월요일까지 쉬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4월 12일 일요일이 이스터 선데이라고 해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전 금요일 굿프라이데이부터 그다음에 4월 13일 이스터 먼데이까지를 연휴로 지정을 해서 이때 제일 길게 이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서 가족들끼리 시간 많이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4월에는 이제 공휴일이 엄청 많고 긴데 또 다음 4월 공휴일은 안작데이라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뉴질랜드 아미코스라고 전쟁에서 이제 희생됐던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020년 안작데이는 4월 25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에는 영국의 왕 조지 5세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6월로 지정된 이제 킹스 버스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은 6월 8일 월요일날 킹스 버스데이입니다. 이건 주마다 달라요. 7, 8월은 공휴일이 없고요. 이제 9월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다시 공휴일이 돌아오는데 9월 25일 금요일이 AFL 그랜드 파이널 데이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안 풋볼 리그, 그러니까 호주 풋볼 시즌 마지막 매치를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빅토리아주에서는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뒀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호주 최대의 경마 축제라고 불리는 멜번 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날 지정이 되어 있어서 11월 3일날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빅토리아 주만 휴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멜버른을 방문해 가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대망의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다가옵니다. 2020년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고 26일 박싱데이가 이제 토요일이라서 이 날이 28일 월요일로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동안 쉬게 되네요. 네, 이렇게 2020년 빅토리아주 공휴일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